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유튜브로 인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하면서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잃은 것도 많지만 이거는 다음 기회에. 네. 2018년부터 카나가와에서 살다가 도쿄로, 또 도쿄에서 부산으로, 또 서울로 이사를 왔죠. 3년간 여러 도시에서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직업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2018년 가을쯤이에요. 도쿄에 있는 패션 기업에서 마케팅 관련 일을 하면서 취미로서 소소하게 일상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연말부터 운 좋게 구독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서 구독자 3만 명을 달성했던 2019년 봄쯤에 YBM에서 출판 제의가 왔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집필과 강의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매주 한 번은 업로드를 했으니까 뭐 제 개인적인 시간과 휴식은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10시 출근, 7시 퇴근, 집에 오면 8시니까 그때부터 빵이나 고구마 같은 걸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 강의를 만들고 집필을 했죠. 사실 양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평범한 직장인이 회사일을 하면서 강의를 만들고 글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맘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반년 후에는 책이 나왔습니다. 어찌저찌 관련 강의도 만들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직장인이 출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유튜브 때문이겠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일본 쇼핑몰에서 모델 제의가 왔습니다. 총 두 군데의 쇼핑몰과 함께 했는데 한 곳은 일본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키가 한 160에 모델 느낌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피지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저찌 쇼핑몰에 제 사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사실 부끄러워했던 사람인데 뭐 쇼핑몰 모델이라니 참 이것도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평생 해보지 못하는 경험이었겠죠.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 유튜브 스트리밍 덕분인지 방송 관련 제안도 몇 번 왔었고 통역이나 MC 같은 단기적인 일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생활 리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혼자 일본에 있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귀국을 준비하던 때에 클래스 101에서 일본어 온라인 회화 강의 제안이 왔습니다. 나는 그냥 일본에서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 멋대로 이렇게 교육 관련 일을 해도 되는 건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 뭐 인생 짧기도 하고 그냥 한번 질러보자 라는 생각으로 귀국과 동시에 온라인 클래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부산 본가에서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밖에 나가질 않아가지고 코로나 QR 체크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네, 경성대 스타벅스에서 혼자 막 얼타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강의의 기획이랑 촬영, 편집, 수업 자료 제작, 피드백까지 전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14시간 정도를 업무에 쌓려야 했어요. 그래도 뭘 하나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었고 또 뭐 돈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이렇게 강사 비슷한 걸로 데뷔하게 됐어요. 이것도 유튜브 덕분이겠죠. 그렇게 올 4월 서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종로 IBM에서 정식으로 일본어 강사로 일을 하게 돼요. 다른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뭐 토요일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가지고 수업은 주 1회밖에 못하지만 뭐 이것도 혼자서 모든 수업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어마어마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내 학생, 제자가 생긴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강사가 된 지도 벌써 4개월 차네요. 아, 올 여름부터 두 번째 집필도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관련 책인데 점점 마감을 맞출 자신이 없어지네요. 오차장님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 집필 작업이 끝나면 바로 이제 에세이 번역 작업에 들어가야 돼서 내년에도 뭐 일에 갇혀서 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행복한 인생 같아요. 뭐 하나 크게 잘난 것도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많은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 제 유튜브 역사를 늘어놓은 이유는 연말에 있을 온라인 강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제 영상의 분위기나 영상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여행 영상 크리에이터 양성 강연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유튜버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연이죠. 아마 홍보 영상이 지금 이 영상 다음으로 연달아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저의 유튜버로서의 인생을 쭉 이야기해봤습니다. 얻은 게 참 많죠. 그만큼 잃은 것도 많아요. 정신건강 같은. 네. 아무튼 이제 제 채널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 생각이에요. 전 이제 일본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